요즘 미국에서 불닭 까르보나라가 핫하죠? 마트마다 품절대란에 오픈런까지 한다고 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카디비 누님도 차 타고 30분을 다녀왔다고 하고 한 소녀가 생일 선물로 받고 펑펑 울기도 하죠. 심지어는 불닭 까르보를 매일 먹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. 아니 라면에 왜 이렇게까지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인스턴트 라면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까르보나라의 풍미를 어느 정도 재현했기 때문이라네요. 그냥 불닭은 외국인 형님들에게 좀 맵기도 하고요. 아참, 이탈리아 셰프가 불닭 까르보를 잡숴보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불닭 까르보나라 구성품이 빨간 불닭 소스와 하얀 가루잖아요. 한 개는 원래 레시피대로 둘 다 넣고 비비고 다른 한 개는 하얀 가루만 넣고 비벼서 맛봤는데 예상외로 둘 다 괜찮다는 분위기더라고요.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는 아까 캡처한 영상 참고하시고요. 이탈리아 형님들 자국 음식에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인스턴트 컵라면을 인정하다니 신기하죠?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외국에서 만든 인스턴트 된장찌개가 생각보다 구수한 느낌이라나 불닭까르보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파마산이나 마요네즈를 넣는 등 자유로운 레시피 변형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. 무엇보다도 이게 빛깔이 예쁘죠. 카메라로 촬영하면 그렇게 먹음직스럽단 말이죠.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어떻게 안 찍고 베겨. 미국에서 명성을 떨친 불닭까르보나라가 이제는 유럽에서도 인기인데요. 어느 정도냐면 유럽 일반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을 종류별로 판매할 정도죠. 어우 그나저나 삼형 일 잘하더라고요. 영상 처음에 말했던 불닭 까르보나라 선물 받고 울던 소녀에게 1년치를 직접 배달해서 선물해줬다고 하네요. 요 아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프로필 사진도 요걸로 바꿨네요. 아이고 귀여워.